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테마주 위주로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지만 최근에는 저평가돼 있는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적과 가치에 주목을 해봐도 되는 시기일지 이 수주량과 관련돼서 실적에 기대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의 실적은 컨센에 맞춰줄 것으로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9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7% 증가 추세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30% 증가해줄 것으로 기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3.5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대비해서도 3.3조 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쪽에서의 수주 증가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중동 쪽에서의 수주 증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별로는 유럽이 전체 수주의 40%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동이 25% 그리고 북미 쪽은 20%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신사업과 관련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충전소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풍력과 같은 신사업도 현재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와 신사업 기대감이 동시에 더해지면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매수 의견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24만 원 선 현재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3.4%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8만 2,7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0.55% 오른 18만 3,7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이 수주와 실적에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바코 보도록 할 텐데요. 아바코는 지난주 단일 판매 공급 계약과 관련된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666억 원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30%에 달하는 규모다라고 하는데요. 추가 신규 수주와 관련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끌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매출까지 인식되기로는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요. 이번 수주를 통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체인 안에 꾸준한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신뢰성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올해 안으로 추가적인 신규 수주까지도 가능하다라는 현재 위치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매출액은 2,900억 원대로 올해 대비는 43% 증가 예상이고요. 영업이익은 265억 원으로 올해 대비 160% 증가해줄 것으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회복 시 실적 성장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일단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제시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4%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8,14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 반등 예상됩니다. 18,35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